두 번은 없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겐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이었던가? 돌이었던가?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끝과 시작. 모든 전쟁이 끝날 때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만 하리. 그럭저럭 정돈된 꼴을 갖추려면 뭐든 저절로 되는 법은 없으니 시체로 가득 찬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길가의 잔해들을 한 옆으로 밀어내야 하리. 누군가는 허우적대며 걸어가야 하리. 소파의 스프링과 깨진 유리 조각, 피 묻은 넝마 조각이 가득한 진흙과 잿더미를 해치고 누군가는 벽을 지탱할 대들보를 운반하고 창에 유리를 끼우고 경첩에 문을 달아야 하리. 사진에 근사하게 나오려면 많은 세월이 요구되는 법. 모든 카메라는 이미 또 다른 전쟁터로 떠나버렸건만 다리도 다시 놓고 역도 새로 씌어야 하리. 비록 달아서 누더기가 될지언정 소매를 걷어붙이고 빗자루를 손에 든 누군가가 과거를 회상하면 가만히 듣고 있던 다른 누군가가 운 좋게도 멀쩡히 살아남은 머리를 열심히 끄덕인다. 어느 틈의 주변에는 그 얘기를 지루히 여길 이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기 시작하고 아직도 누군가는 가시덤불 아래를 파헤쳐서 해먹어 녹슨 논쟁거리를 끄집어내서는 쓰레기 더미로 가져간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이 자리를 양보해야만 하리.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그보다 더 알지 못하는, 결국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원인과 결과가 고루 섞인 이 풀밭 위에서 누군가는 자리 깔고 벌렁 드러누워 이삭을 입에 문 채 물끄러미 구름을 바라보아야만 하리. 지금 읽어드린 시는 비스와바 슘브루스카, 폴란드 시인의 시들인데요. 그녀는 시단의 모차르트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시를 쓰는 분이고요. 1996년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이 시집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 읽어드렸던 두 번은 없다라는 시는
새해를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은 시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두 번은 없다라는 건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얘기고, 두 번의 입맞춤, 두 번의 똑같은 풍경, 두 번의 만남, 이런 건 없다라는 건 매 순간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어야 되고 최고의 정점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시인의 전언 같은 게 들어있고요. 두 번째 읽어드린 시는 이 시선집의 제목과 같은 끝과 시작이라는 시집 시인데요. 이 시는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 소설에서도 그 인용한 적이 있어요. 애인의 애인에게라는 소설에서 인용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시에서 나오는 뭐 전쟁이라던가 폐허라던가 이런 명사들이 실제로 전쟁이나 폐허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읽기에는 뭐 사랑이 끝난 이후의 마음의 폐허, 그리고 요즘 왜 우리 그 세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촛불, 집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시인데요. 그때 혁명이 끝난 이후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각자의 어떤 깜냥에 따라서 그 시에 읽히는 폭이 굉장히 큰 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쓰레기를 치워야 하리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폐허가 된 이후에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어떤 사람의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이 시에 녹아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철학서를 읽는 것도 좋은데요, 굉장히 실존주의 철학에 접목된 시를 쓰는 시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천천히 그리고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